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3도어 버스 2대와 장애인 복지 콜택시 12대를 증차했습니다. 성남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복지 택시를 증차하고 3도어 저상버스 도입을 알리기 위해 23일 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신설된 위례지역 순환버스 12대 가운데 2대를 3도어 저상버스로 도입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복지콜택시도 12대 증차했습니다. 출입문이 3개인 3도어 저상버스는 차체 기울임 시스템과 자동 경사판, 환경 기준이 강화된 천연 가스차로 62인승이라 일반 저상버스보다 38%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운수 종사자인 안영준 씨와 콜센터 직원인 전연숙 씨가 대표로 친절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장애인 복지 택시와 저상버스를 타고 시승할 수 있는 시승식을 마련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시청에서 출발해 야탑 사거리를 돌아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1.2km 구간을 시승하기도 했습니다.